스케일이 다른데. 여기는 제주 프랑스 문화원입니다. 예, 우리 대표님이시죠? 네. 예, 대표님 소개 좀 해주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여기는 제주 프랑스 문화원입니다. 서귀포시 안덕면 병학로 87번지에 소개하고 있고요. 2021년도 9월 달에 오픈한 새로운 문화 공간입니다. 여러분 환영합니다. 이곳에는 어떤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까? 네, 이곳은 약 2,000평 정도의 공간에 세 가지 문화 전시 공간이 준비되어 있고요. 한 곳에 체험관이 있습니다. 그 세 곳의 전시실에는 18세기 프랑스 문화 소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1 전시관에는 프랑스 도자기 인형들이 준비되어져 있고요. 2 전시실은 18세기 프랑스 빈티지 앤틱 프랑스 커피 기물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그곳은 또 커피 체험도 가능한 공간이고요. 또 한 공간은 또 그곳에서 많이 콜렉팅한 것들, 또 폴라로이드 카메라라든지 또 프랑스 하면은 뭐 푸조나 시트로엔 자동차들이 많죠. 자동차 컬렉션도 있고요. 또 와인 페인팅 하는 공간도 있습니다. 네. 그 프랑스 이곳에서는 뭐냐면 프랑스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? 네. 예. 그러면 여기서 제일 우리 대표님께서 여기 찾는 손님들한테, 방문객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? 네, 제가 이곳에서 그 약 한 5, 6천 점의 프랑스 빈티지 앤틱을 전시하기도 하고 판매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보시고 만져보기도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18세기의 프랑스의 역사가 굉장히 격동의 시기입니다.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원군이 그 이렇게 외세들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지만 실상 여기 그 프랑스 빈티지 앤틱 여기 전시되어 있는 걸 보시면 굉장히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특히 프랑스 하면은 영화, 치즈, 와인, 커피, 향수 이런 거 떠올리시죠? 이 제주 프랑스 문화원에 오시면 그 중에서도 아마 커피나 와인이나 또 그때 당시에 그 프랑스 복식사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전시실이 있는데요. 그곳에서 제가 가장 애정애정하는 곳은 프랑스 커피 기물류가 있는 곳. 지금 제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 프랑스 커피방입니다. 이곳에 오시면 18세기에 있었던 그런 프랑스 사람들이 직접 핸드메이드로 갈아서 마셨던 이런 핸드밀 기구들이 수십 종 있어서
오시는 관람객들이 이것을 선택하셔서 직접 커피콩을 바르셔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프랑스 커피를 시음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.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이곳을 자랑하고 싶습니다. 예, 지금 9월 달에 오픈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? 네. 예, 방문객들이 지금 많이 알려졌나요? 아닙니다. 제가 그 9월에 오픈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갑자기 코로나 4단계 방역 조치가 시작되어서 지금 그 안양박으로 다시 재정비 작업을 하고 있고요. 추석 그 연휴 기간을 정점으로 해서 그때쯤 제대로 그랜드 오픈을 할 생각입니다. 예. 그러면 여기 보니까 다양한 조형물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. 네. 이 조형물들은 어떻게 직접 우리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만든 조형물인가요? 아니면 어떻게 주문 제작한 건가요? 조형물들은 저희가 그 약 2,000평의 공간에 500평 정도는 프랑스 앤틱 전시, 판매, 체험 공간이고 마당이 한 1,500평 정도가 됩니다. 근데 그 1,500평 정도가 생각하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죠. 근데 사실 이 공간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석양이 질 때랑 어스름할 즈음인데 그때쯤에 이 공간을 여러분들이 찾아오신다 그러면 어둑어둑하면 좀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. 그래서 저것을 그 직접 제작하시는 분이 저걸 글라스 스톤이라 그럽니다. 안에 반짝반짝한 파란 아쿠아 블루 톤이 저희 제주 프랑스 문화원 돌담 위에 오시면 보석처럼 위에 다 장식이 돼 있어요. 근데 그 옆에 보면 또 녹슬은 쇠처럼 큰 조형물 안에 글라스 스톤이 들어가 있고 저녁에 한 7시쯤 오시면 그 안에서 레이저 쇼가 일어나요. 그래서 이 안이 그 오시면 또 낮에 보는 거와 풍광이 완전히 다르게 저녁에도 오시면 아름다운 레이저 조명을 보시게 됩니다. 그 여기는 영업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? 저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했어요. 티켓팅 마감은 5시인데 보통은 6시에 마감을 할 생각입니다. 예. 그리고 서바이벌 체험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. 네네. 요 체험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? 이 서바이벌 체험은요. 기존에 그 아마 그 게임 하시는 분들은 그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다 아실 거예요. 그 배틀그라운드 게임의 현실 아마 실사판이라고 보시면 아마 되게 쉬우실 거예요. 편안한 일상복 입으시고요. 운동화 입고 오시면 여기에 모든 그 서바이벌 스포츠 할 수 있는 장비가 다 있습니다. 오셔서 한 30분 정도 여기 오셔서 안전교육, 또 장비 사용하시는 법, 그리고 또 현장에 나가셔서 서바이벌 게임 하시면서 스트레스도 푸시고 또 자연 속에서 또 마음껏 땀 흘리시고 또 아마 해소하고 가시는 좋은 아마 스포츠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향후 계획이나 포부가 있다면요? 네, 제가 지금 여기 그 프랑스 앤틱 전시 판매 공간을 열고 또 이런 레이저 서바이벌 스포츠를 제주도에 소개하는 이유는 학생들한테 많이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. 사실은 서바이벌 게임도 청소년 활동 인증제 프로그램이고요. 그리고 서바이벌 이 태그 스포츠는 문체부에서 인정하는 육상 스포츠 종목의 하나입니다. 그래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건전한 야외 스포츠로 저희가 소개되어져서 중고등학생, 대학생까지 소개를 하고 싶고요. 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운 그 프랑스 예술 문화를 여기 서귀포 및 제주시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지금 11회나 이어져온 그 프랑스 영화제를 저희 프랑스 문화원 위주로 많이 홍보도 하고 싶고 제주에 오셔서 작은 프랑스를 만나고 가시는 계기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방문을 하실 분들한테 네. 뭐 당부나 네. 뭐 이제 부탁드릴 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. 네, 여기 제주 프랑스 문화원은 그냥 완전히 상업적 공간이 아니고요. 많은 사람들이 왜 문화원으로 이름을 지었냐고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합니다. 문화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는 정말 문화원처럼 운영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. 저희는 입장료 받지 않고 있고요. 여기에 무료로 입장하셔서 20년 동안 그 프랑스 전역에서 모은 약 6천여 점의 프랑스 앤틱 물품들을 보시기도 하고 만져보시기도 하고 체험도 하시고 또 더러 사가실 수도 있지만 이곳에 오셔서 프랑스를 직접 아마 보시기도 하실 겁니다. 왜냐하면 그 프랑스 영화를 상시 틀어서 프랑스 영화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할 거고요. 또 프랑스 유학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가이드북 같은 것도 저희가 여기 상시 비치도 할 것이고 여기 오셔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이런 문화 상품들을 직접 작은 것부터 체험을 하셔서
프랑스가 먼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문화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공간이길 원하니까요. 여러분들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 입장료를 지금 안 받고 있는 건가요? 네, 앞으로도 제가 이 공간은 그 문화원은 지역의 그 주민들과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문화 공간으로서 자리 잡으려면 제가 조금 힘들어도 여기를 그냥 입장료 없이 공개할 생각이고요. 그러면 수익은 어떻게 낼 거냐면 여기에 있는 그 프랑스 문화 체험들, 유료로 돌아가는 체험들이 있습니다. 커피 체험들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시는 테이크아웃 그 플라스틱 컵이라든지 와인병이라든지 뭐 음료수 병을 가지고 오시면 제주에서 그 해변가에서 나는 조개들 그런 그 예쁜 그 기물들을 붙여서 와인병 페인팅도 하고요. 또 이런 커피로 비누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에 많이 참여하시면 프랑스 문화원이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. 어쨌든 간에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. 네,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예, 이 제주 프랑스 문화원인데요. 우리 선생님 소개와 여기서 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예,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실래요? 아,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벽화작가로 16년째 일을 하고 있는 문정은이고요. 프랑스 문화원 이사로 있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네. 여기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요, 작품들이. 이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건가요? 프랑스 하면 와인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와인병 가지고 할 수 있는 뭔가를 찾다가 와인병 페인팅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, 그리고 여기는 일단 제주 속의 프랑스이기 때문에 제주스러운 느낌도 묻어나게끔 뭐 제주에서 나오는 재료들을 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정크 아트인 거죠. 네, 오시는 분들이 조개, 뭐 조약돌 이런 거 가지고 만드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금 만들어봤고요. 그래서 페인팅 못 하시는 분들도 사실 색깔 하나만 칠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오브제라고 하는데 이제 부조물들을 붙이면 예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어서 이런 키트를 만들어서 체험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그럼 청소년들이 오게 되면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, 뭐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네네. 거네요. 네. 요즘 그렇지 않아도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학교 수업에 그 코로나 때문에 네네. 조금 힘들고 한데 이런 공간에 와가지고 체험 활동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. 그러면. 네, 뭐. 오셔서 그러니까 네. 요즘은 또 언택트 시대라 그러니까 저희가 키트로 이렇게 판매도 할 생각이거든요. 그래서 오셔서 사셔서 그냥 여기서 체험을 하셔도 되고 해보시고 재미있으면 가지고 가실 수도 있게끔 만들어 놓을 생각이고요. 그래서 와서 뭐 프랑스에 대한 역사 공부도 조금 해가고 뭐 와인병으로 체험하는 거니까 진짜 프랑스 같은 느낌,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제주 같은 느낌 이렇게 찾아가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금 더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체험비 같은 거는 얼마나 이제 저희가 키트로 판매를 하는 게 뭐 와인병을 가지고 오시거나 이렇게 되면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. 저희가 준비해드리는 뭐 빈병, 와인병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 15,000원 선에서 키트는 구매가 가능하시고 여기서 체험을 하시게 되면 재료는 이제 제공을 다 해드리고요. 뭐 키트로 만들어져 있는데도 어느 정도의 여기 오브제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는 다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? 청소년들한테. 일단은 저희 대표님이 하고 계신 것 자체가 이제 커피 체험을 하실 수 있고요. 커피 체험 같은 경우는 직접 그 자리에서 내려서 커피 위에도 이제 그림을 그리고 페인팅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, 뭐 비엔나 커피를 만들어 본다던가, 뭐 프랑스산 뭐 원두를 가지고 커피를 내리는 핸드드립 이런 것도 가능하시고, 뭐 와인병이나 와인잔 같은데 오브제를 붙여서 이렇게 페인팅하거나 꾸미는 이런 체험도 있고요. 체험은 계속 저희가 생각을 하고 계속 만들어 가려고 준비 중이니까 오실 때마다 약간 새로운 걸 네, 경험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예, 우리 문정은 작가님께서 네. 그러면 여기 앞으로 방문한 청소년들한테 네. 네. 뭐 이 소개를 한다면 어떤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까? 일단은 제주 속의 프랑스라는 거를 저희는 만들고 싶은 게 있어서 왔을 때 뭐 프랑스에 대한 뭐 그 학교에서 배우는 거 말고도 새로운 것들을 많이 여기서 배워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사실 사진으로만 보던 뭐 프랑스에서 사용하는 핸드밀 내지는 뭐 카메라
이런 것들을 직접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게 하고 와서 또 재미있는 체험거리 찾아서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을 해서 여기서 해보실 수 있는 시간도 될 테니까 네, 방문해 주시면 되게 좋은 시간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라 네. 뭐 이제 그 체험 활동을 하면서 뭐 갖고 있는 뭐 네. 포부가 있다면? 일단은 계속적으로 체험 학습은 더 많이 만들어서 이제 오실 때마다 한 번 방문하시는 게 아니고 두 번, 세 번 방문하셨을 때 새로운 걸 계속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할 생각이고요. 그냥 프랑스 문화원 하면 아 거기는 체험거리가 굉장히 많아 재미있어 그리고 뭐 오면은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프랑스에 대해서 내가 궁금했던 점을 알려주는 곳이야 라는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네, 노력하겠습니다. 네. 어쨌든 간에 저기 청소년 프로그램을 네. 그 연계해서 체험 활동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하네요. 네네. 예, 그런 활동도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해볼게요. 홍보도 하고 연계도 시켜드리고 네네, 이렇게 감사합니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예. 어쨌든 간에 오늘 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예.